안녕하세요, 길맨입니다. 오늘은 8월 2일 화요일이고요. 지금 시계는 오후 4시 24분 됐네요.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곳은 부산 앞바다입니다. 부산 앞바다 저쪽 멀리 보이는 저 섬이 영도. 지금은 다리가 이어졌죠. 영도입니다. 저기가 영도. 요 앞에 다리 크게 보이죠. 이 다리 이름이 이게 다리 이름 모르겠는데 영도로 이어지는 다리인데 저거 저 길이 쭉 영도로 충무동을 해가지고 저 부산 신항 쪽으로 가는 컨테이너 배우도로를 원래 건설한 거거든요. 야, 저 멀리 컨테이너가 다리를 건너가네요. 지금 여기는 사부도 국제여객터미널 야적장에서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는 전경입니다. 저 멀리 조그맣게 섬같이 산 하나 보이죠. 저기가 해양대학교입니다. 저 산입니다. 여기 부산 항구 관문이요. 관문 자리 위치. 여기 왜 있느냐고요? 아, 저는 오늘 저 아침에 문막에서 어저께 그 영상 올렸죠. 문막에서 수출 작업을 해가지고 여기 하차 해주고 또 여기서 바로 싣고 청북 밤 1시차 올라가는 오다를 받아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. 이 짐은 배가 들어와가지고 배에서 내려오는 컨테이너를 바로 받아 싣고 가야 돼요. 시간이 밤 1시까지 도착해야 돼가지고 싫으면 그냥 세가까지 가야 됩니다. 여기 보통 배가 들어와가지고 상차하면 7시 한 40분에서 8시 사이에 출발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때 출발하면 바다가 그냥 한 번 정도 쉬고 계속 가야 거의 새벽 1시에 도착하더라고요. 가끔 한 번씩 쉬는 집인데요. 오늘 하차가 여기 하차하는 주무시고 내려와가지고 바로 여기서 상차까지 이루어져가지고 이동 안하고 지금 여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. 배가 들어올 때까지. 여기 바닷가라 바람이 좀 부니까 창문을 요만큼 양쪽으로 요만큼 내리니까 시원해요. 에어컨 무시동 에어컨 안 틀어도. 근데 바람이 좀 텁텁한 바람입니다. 바람이 좀 텁텁한 바람이고요. 그래도 앉아 있을만 합니다. 에어컨 안 틀어서. 자, 오늘은 짧게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 한번 담아봅니다. 자, 여러분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. 멋진 오후 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프리스!